안녕하세요. 6억에서 3억 원으로 반토막난 세종시 값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락 거래 비중도 전국이 1위라고 합니다. 근데 세종시의 저 아파트 가격이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최소 몇 년 동안 계속해서 내려갈 겁니다. 사람들이 전국에서 관심을 못 가지는 시기에 세종시의 아파트 가격도 뚝뚝뚝 떨어질 거다라고 봐야 됩니다. 근데 이런 말씀을 감히 드리고 있습니다. 세종시 아파트 가격이 3억 원이 아니라 정말 세종시 안에서도 요지에 주요 지역에 30평대 아파트가 2억 중반으로 내려가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뭐 2억 초반이 되면 무조건 주워 담아야죠. 뭐 물론 전세와 매매 가격을 확인해 보고 사야 되겠죠. 그럴 때 이런 거죠. 세종시에서도 분명히 가장 좋은 지역에, 가장 요지에 있는 아파트 가격이 뭐 속절없이 떨어지고 하락하고 말도 안 되는 가격으로 나올 때 전세가와 매매 가격을 비교해 보시오. 비교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세 가격이 뭐 2억 2천이에요. 매매 가격이 2억 4천이에요. 한 2천만 원 정도 차이가 나요. 그러면 그 지역에 있는 부동산 몇 군데 둘러서 전세를 끼고 한 2천만 원 정도로 해서 살 거다라고 미리 여기저기에 언지를 주면 분명히 그러한 물건들이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시기에 갭 투자를 해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 5년 지난 다음에 보시면 가격이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2억이던 게 6억, 7억, 8억 되어 있을까요? 안 되어 있을까요? 엄청난 가격으로 올라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럴 거다라는 말씀을 지금 드리고 싶은 거죠. 뭐 2억 4천 전세 2억 2천 끼고 2천만원 갭 투자로 해서 사놓고요. 나중에 조금 지난 다음에 전세 가격이 오르고 또 매매 가격도 오를 겁니다. 그러면 그때는 그때대로 뭐 전세 2억 2천에 보증금 뭐 한 50만원 걸든지 월세 50만원 걸든지 월세 30만원 걸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뭐 당장에는 아니더라도 시간이 조금씩 지나면 그 뭐 반전세 개념으로 월세를 일부 돌리는 걸로 해서 해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뭐 그만큼 그 세종시 아파트를 통해 가지고 월세 수입이 생기는 거잖아요. 월세 수입이 얼마나 좋습니까? 뭐 2억 2천에 월세 50만원 이렇게 받으면 1년에 600만원이 생기는 거예요. 월세 50만원만 생깁니까? 아니죠. 시간이 지난 다음에 시세 차익도 볼 수 있는 거다라는 거죠.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관심 가지고 세종시 아파트를 당장 아니죠. 당장이 아닌 몇 년 뒤에 4년, 5년 뒤쯤에 뭐 빠르면 3년이 될 수도 있고요. 그 시기쯤에 사놓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괜찮은 투자가 되는 거죠. 물론 한 채, 두 채, 세 채 이렇게 주택수가 좀 늘어나면 임대사업자 등록에서 그에 걸맞는 세금은 내야죠.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 내는 건 당연하다라는 겁니다. 그런 생각으로 접근하면 어떻다? 아주 괜찮다라는 거죠. 그런 지역이 세종시만 아니겠습니까? 아니죠. 하남 교산, 3기 신도시 나중에 들어서잖아요. 그쪽도 뭐 분양하는 시기쯤에 미분양 나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 충분히 그렇게 갭 투자하는 방식으로 고려해서 들어갈 것도 고려해 볼 만하다라는 겁니다. 용인 구성, 플랫폼 신도시도 마찬가지고요. 저기 뭐 하남 미사 거기도 가격이 많이 떨어지면 거기도 싸게 해놓아도 괜찮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어디 그게 여기 이 지역뿐이겠습니까? 세종시 아니면 영종도 하남교산 용인구성 뭐 벌써 말씀드린 지역만 해도 네 군데나 되네요. 영종도 이런데도 뭐 30평대 아니면 30평 후반대 거의 40평대 2억 초반에 사면 어떻습니까?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세 매매 끼고 사놓으면 됩니다. 심한 경우에는 전세가 1억 8천, 1억 9천인데 매매가도 1억 8천, 9천인 경우가 생길 겁니다. 그럼 어떻게 삽니까? 뭐 돈 하나도 없이 그냥 양도세, 취득세만 내고 사는 거죠. 그런 일이 벌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런 가능성이 아마 넘치는 곳이 그 지역들이 될 것 같습니다. 잘 생각해 봐야죠. 많이 고민하고 많이 고려하고 많이 둘러보면서 움직여야 되겠죠. 확실한 건 뭐다? 내가 움직이는 만큼 내 보는 눈이 생길 것이다. 그리고 정말 이러한 기회는
이번이 오고 나면 또 다시 기다리려면 10년 넘게 기다려야 될 거다라는 겁니다. 살다 보면 생각처럼 뜻대로 풀리지 않는 일도 많지만 공부하고 준비하고 움직이면 또 나름의 기회를 가질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세종시. 처음 세종시가 만들어졌을 때 공무원들이 대거 내려갔죠. 30평대 2억 초반, 2억 중반에 분양받았습니다. 지금은요. 8억이라 그러고 10억이라 그러죠. 아주 싼 가격에 사서 높은 가격에 판 사람들. 팔고 전세로 다시 들어가서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번 사람들입니다. 현명하게 사는 모습들인 거죠. 물론 우리가 타이밍을 아주 정확하게 맞출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뭐다? 현명하게 제대로 된 판단을 하고 정말 밤에 밤잠 못 자고 설치고 고민하고 또 움직이고 또 생각하고 이렇게 계속 움직이다가 결정하면 그래도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겠냐라는 거죠. 3억대로 반토막이 난 세종시 아파트 가격이라고 하는데 아닙니다. 저건 아마 특정 지역의 일부 단지에 거래된 가격일 겁니다. 지금이 아니라 3년, 4년, 5년 한참 지난 다음에 세종시를 쭉 투어하고 둘러보고 갭 투자를 할 생각을 갭 투기를 할 생각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때는 연끌해야죠. 그때는 무리하게 빚을 지는 것도 고려해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감당할 수 있는 범위여야 되겠죠. 감당 능력이 안 되는데 10채, 20채 사는 건 도박 행위고 자살 행위고요. 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아주 신중하게 움직여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기회가 그때가 되면 열릴 겁니다. 문제는 뭐다? 돈을 가지고 있냐 없냐? 뭐 이게 더 중요하겠죠. 내가 돈을 가지고 내가 그러한 결정들을 할 수 있냐 없냐? 모르면 안 보일 거고 보이면 더 많이 보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려면 철저히 지금 공부해야 되고 준비하고 움직이고 대비해야 되겠죠. 그래야지만이 뭐든 헤쳐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래저래 많은 생각들을 합니다. 잘 살아야겠죠. 잘 지내고 싶죠. 근데 누가 뭐라 그래도 확실한 건 뭐다? 분명히 길이 있다. 길이 있고 그걸 헤쳐나가기 위해서 내가 좀 더 움직여야겠다. 좀 더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아무도 이러한 고민들을 대신해 주지 않습니다. 유튜브 말 몇 마디 들었다고 내가 결정해서 돈을 쏙 버는 일, 그런 일 없습니다. 오직 자기가 두 눈을 직접 보고 두 발로 걸어다니면서 고민하고 확인하고 결정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심사숙고할 때 그때 뭐든 하나씩 둘씩 보이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6억에서 3억으로 반토막 난 세종시 집값이라고 하는데 여전히 비싸다. 아직은 아니다. 몇 년 기다린 뒤에 세종시 아파트 가격이 30평대 아파트 가격이 2억이 되면 그때 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